샤넬, 모든 여성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이죠. 오랫동안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몇 달 전 세상을 떴습니다. 남긴 유산이 무려 2억 불입니다. 한화로 약 2,300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평소에 딸처럼 아꼈던 고양이에게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와 그의 고양이의 사진입니다. 이 고양이는 평소에도 두 명의 전속 비서가 붙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편하게 쉬소서, 고양이 편하게 지내소서 하면서 전임 풀타임 비서가 고양이만을 위해서 두 사람 붙었습니다. 전속 요리사가 이 고양이를 위해서 음식을 늘 요리를 했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갈 때는 그냥 접시가 아닌 은쟁반에 담아서 대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약 1,500만 원짜리 고양이 전용 소파에서 이 고양이는 늘 이렇게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면 루이비통 전용 고양이 가방에 담겨서 그렇게 이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자보다 낫다. 이 기사를 읽다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억 불, 그 막대한 돈, 만약에 그 돈이 제대로 쓰일 곳에 그렇게 투입이 됐더라면 얼마나 많은 고아와 빈민들이 먹고 입고 교육받고 그리고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돈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복음을 힘있게 또한 전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 고양이에게 있어서 2억 불이라고 하는 돈, 그게 아무리 막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죠.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장자권 그따위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 마음을 먹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는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에서를 일컬어서 망령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망령된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내려온 언약 백성의 혈통 역시 마찬가지죠. 이방 해족속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에서는 불러들어온 축복을 발로 뻥 하고 걷어차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편애합니다. 죽고 못 삽니다. 끼고 삽니다. 그런데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얼른 이 아들에게 우리 온 가문과 혈통의 모든 복을 쏟아부어줘야 되겠다. 축복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을 언약 백성의 혈통의 그 주인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예언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헌신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의 육의 눈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영의 눈 역시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술기운 빌려서 용기 낸다고 에서가 갖다주는 별미를 먹으면 그 기분 좋은 상태에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에서에게 억지로라도 축복기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삭과 에서 둘 사이에 조용히 그렇게 진행된 이 음모와 같은 일, 그러나 리브가가 몰래 엿듣습니다. 둘째 야곱이 그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급함이 그녀로 하여금 그 둘째 야곱과 또다시 음모를 진행을 하게 합니다. 에서가 만든 것처럼 이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고 그것을 들려 야곱이 형처럼 아버지에게 갑니다.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난 이삭이 깜빡 속아서 야곱에게 에서 대신에 축복의 기도를 무진장 다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노년에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 가문 어떻게 이렇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가? 만약에 제가 채점자라면 이삭의 신앙을 빵점으로, 낙제점으로 그렇게 채점을 매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한 소위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거 뜻밖 아닙니까? 이삭의 행동을 그것은 믿음이었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를 당당한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 사이에 이렇게 올려 위치해 두게 하십니다. 근데 헷갈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준 것뿐 아닙니까? 그런 이삭에게서 무슨 믿음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첫 번째 구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의 말 배경은 이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서 축복기도 다 받고 걸리기 전에 꽁무니 빠져라 도망을 갔습니다. 곧이어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한 쟁반 만들어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우쭐대며,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 순간 이삭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먼저 들어왔던 녀석이 무언가 에서답지 않은 얇은 목소리, 그 목소리조차도 떨리는 기색이 있었지.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 네가 정말 에서냐 물었더니 자기 에서라고 말을 했지만, 이거 이제 다 조합을 해보니 그 녀석은 야곱이었구나. 얘가 정말 에서이구나. 그러자 이삭에게 큰 두려움과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에서에게, 이삭에게 미리 예언 주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다, 둘째인 야곱을 내가 택했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문의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혈통이 이어질 것이다, 미리 말씀 주셨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에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에서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이 녀석에게 축복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억지로 에서에게 기도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를 속여먹었습니다. 대신 축복기도를 받아먹었습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다 얽히고 설킨 정말 복잡한 죄와 실수와 악행의 연속인 이 이삭의, 그리고 그 가문의 모습과 행동들 속에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가 가지고 계시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삭은 칼빈의 말과 같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립니다. 마치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우뚝 서셔서 네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내 계획을 틀어버리려고 했지만 봐라, 내가 이루었지? 이러한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기에 성경은 심히 떨며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그가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고난은 띄워주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고난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똑똑함 믿고 살았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고 내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깨닫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얹혀서 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실패를 만납니다. 한계를 직면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현실 앞에서 결국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향해 귀가 열리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그제서야 서서히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아니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그 순간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혼란의 탁한 강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던 그 이삭의 신앙의 기본기가 다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뒤늦게 별미를 가져와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나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말을 해요. 27절, 27장 33절 하반절을 보니까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먹고 그 사람 위에서 축복하였은즉 야곱 위에서 축복하였은즉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복은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선언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뜻밖에 기대하지 않던 예상 밖에 말을 하니까 에서가 울고 불고 아버지 다리 붙잡고 나에게도 복 달라고 나에게도 복 달라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인간적인 편애의 마음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요. 2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직전까지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 뒤틀어서라도 맏아들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언약 혈통의 축복이 끊어질 뻔했던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가 이 순간 깨닫고 나서부터는 확실한 인생의 궤도 수정을 이삭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축복과 그 혈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그 축복과 혈통이 야곱에게로 그대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축복의 가교의 역할을 해내는 인생을 다시금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믿음의 위인들의 명단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시죠? 며칠 전에
지적 장애를 가진 조은누리라고 하는 14살 중학생 소녀가 실종이 되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다. 아니,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지만 달관이라고 하는 군견이 이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개들은 여러분 사람보다 후각이 100만 배에서 1억 배 더 뛰어납니다. 킁킁킁킁 거리면서 그 야산의 바위 사이에 웅크리고 그렇게 있었던 이 아이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이 달관이가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국민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달관이는 과거에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관이가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인 두 살 때 도망을 쳤었어요. 훈련받기 싫다고. 그랬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군부대 아래에 있는 음식점 그 뒤에 쓰레기통을 뒤졌겠죠.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다시 군부대로 잡혀갔습니다. 나는 싫다, 훈련받기 싫다 했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훈련 열심히 받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최우수 군견상을 몇 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참 훌륭한 일을 해낸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제목을 재밌게 뽑았더라고요. 탈영견 달관이의 개과천선. 여러분, 개과천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오류를, 과거의 과오를 다시 바꾸어서 천선, 선하게, 올바르게 다시 이제는 살아가고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과천선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우리는 누구나 잘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하나요? 다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이삭처럼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을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눈이 가리워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터벅터벅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너 잘못됐다고, 너 바른 길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인생의 발걸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물론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끝끝내 관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 버리고 죄의 길, 세상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시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과거의 과오를 주님이 개과천선 다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궤도 수정 제대로 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 에서가 헷 여인 둘을 동시에 아내로 맞아서 부도덕하고 또 세속적인 우상 숭배가 중심한 그러한 가정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불신 며느리들 때문에 리브가 엄마가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괴롭고 저것들만 보면 내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리니 나 살 재미가 없다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또 축복 기도를 듬뿍 받은 그 야곱마저도 그 꼴라서 헷 여인과 결혼을 하면 나는 그냥 칵 죽어버리겠다고, 당신 좀 어떻게 하면 하라고. 아, 그러자 이삭이 그제서야 행동 계시를 합니다.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혈족을 찾아가서 신부감을 맞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은
야곱이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가 아닐까요? 에서에게 축복기도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놈이 가로챘습니다. 변장하고 엄마와 짝짝꿍 해가지고 괘씸한 놈이요 죽일 놈이요 못된 놈입니다. 족장의 권위를 다 무너뜨린 그러한 놈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에게는 괘씸해야 하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28장 3절 4절을 보니까 또 축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축복,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것을 이삭이 그대로 자기의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괘씸한 놈,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인데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에서가 사랑스러웠고 아무리 그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일단 깨닫는 순간부터 이삭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그러니 선명해지는 겁니다. 왜 에서가 아빠 엄마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이방 결혼을 그렇게 했던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던가? 왜 이놈인 야곱이 눈먼 날을 변장하고 에서처럼 들어와 엄마가 해준 별미를 나에게 먹이고 대신 축복의 기도를 듬뿍 받아냈던가?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 이 모든 게 가슴 아픈 사실, 한탄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야곱을 향한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구속의 역사를 향한 진전을 그대로 오차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니까 이삭은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놈 야곱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괘씸하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너를 통하여 우리 가문과 혈통에 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러니 축복의 기도를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때부터는 심지어 야곱을 영적 장자로 인정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28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이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야곱을 영적 장자의 위치에 이제는 세우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왜 자꾸 원망스럽고 왜 자꾸 우울하고 왜 자꾸 두렵고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며 이루시기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복잡해지고 해석이 안 되고 상황과 실패와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이 이게 어둡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그리하셨듯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만 확실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삭이 그랬듯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쉬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이고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성도님들이 드린 감사헌금 봉투에 써 있는 감사 기도 제목을 읽어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어떤 분은 암에 걸리셨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헌금을 제목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른쪽 전이 안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기간 단축시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가족들 감사함 속에 기도로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기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믿는 분들 같으면은 왜 재수없게 하고 마는 사람 중에 내가 걸렸어, 암.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원망, 불평, 여러분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믿으니까 나머지는 해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수술 과정에 함께 하시어 완벽하게 수술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감사의 제목 중에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셨는데 내용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 범사 감사, 그저 감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 은혜 감사, 범사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한 겁니다. 짧지만 여러분 임팩트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그 감사헌금 봉투를 읽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던 그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신림동 이곳에 왕성교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의 제목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뻤어요. 왕성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명해질 것이고 감사의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 즉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요.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무려 180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35장 27절에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서에게 내가 억지로라도 축복기도 해줘야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수십 년을 더 산 거예요. 그 사이에 야곱도 떠나가고 에서도 가정 꾸려서 떠나가고 두 늙은 부부가 적적하게 가나안 땅 적진과 같은 곳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고 때로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든 그러한 수십 년의 세월을 이들이 지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의 또 다른 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의 땅,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는 그곳에서 죽기까지 버티고 살고 뿌리 내려 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도 그러한 이삭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제 35장 29절 말씀, 이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삭이 180세를 일기로 소천합니다. 그의 시신은 마므레 곧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에 안장이 됩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묻혔던 바로 그 동굴. 그리고 이후에는 자기의 아들인 야곱과 며느리인 레아가 묻히게 될 바로 그 동굴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고 아들들에 의해서 거기에 장사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랜 세월 수백만의 인구가 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이고 영적 근거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이삭, 그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돌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는 없었습니다. 왠지 유약해 보이고 때로는 믿음이 파산한 것과 같이 보일 때도 있었고 그는 흔들리는 그러한 영성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좀 심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별한 성취와 업적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지요. 그래서 안 될 경우에 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이삭, 특별할 것이 없는 이삭이지만 그의 이름을 보세요. 탁월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야곱, 그 사이에 항상 이삭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릴 때 이삭의 이름과 함께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특별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부족한 우리의 삶을 그 한 부분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